실제로 전산센터의 논리적 망굴이라든지 그리고 본점 영업자 매니저사의 논리적 망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지금 당장 올해까지 해라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망굴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배포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공공기관에서 하시는 거하고 별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이제 규정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드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그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PC 보안 관리. 뭐 망굴리의 원칙에 망굴리의 처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우리가 쓰는 단말기죠. 단말기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 망굴리는 목적 자체는 인터넷과 인터넷 영역과 내부 업무 영역을 서로 접속하는 단말기. PC. 여기서 PC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말기죠. 단말기를 분리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각각 보안 관리를 수행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PC라고 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말기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아무거나 뭐 할 수 있게끔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PC조차도 보안적인 여러 가지 관리 뭐 많이 있죠. 앤티바이러스도 있고 패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영역 유한의 차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각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메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부를 접속하는 그것은 전제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메일은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까요? 인터넷 PC일까요? 업무 PC, 내부 PC일까요? 그래서 규정은 외부 메일에서 이제 업무망에 외부 메일 서버를 업무망에서 분리해서 인터넷 PC에서만 접근을 하게끔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메일을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이 두 사이에 망 연계를 통해서 메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하거나 내부 직원용의 메일은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 관리. 사실 PC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타깝게도 모든 PC의 그 저기 기본 OS는 저기 윈도우즈 OS죠. 윈도우즈 7을 쓰거나 XP를 쓰거나 뭐 8을 쓰시면 될 건 없겠지만 그래서 윈도우 O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패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보안 때문에. 보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폴이 있고 그걸 패치를 하는데 이 보안 폴 때문에 패치 시스템 때문에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치 관리 시스템은 절대로 외부와 내부를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운영해라. 그럼 내부에서는 외부 패치 파일을 어떻게 받아오느냐. 별도로 받아와서 패치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트워크 접근 제어. 그래서 비인가 기기에 대해서는 접속 통제를 반드시 해라. 사실 이게 일부 민간 쪽에서 아니면 공공 쪽에서 하던 부분들인데 무조건 이제 단말기에 대해서 접속하는 단말기는 무조건 통제를 해서 이게 접속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해라라고 얘기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CB, 이동식 하드디스크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통제
소개를 해라. 뭐 많은 부분 돼 있으신 데도 있고 안 돼 있으신 데도 있는데요. 가보면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어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마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은 거를 안쪽에 들여와서 업무에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망간 자료 분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뭐 보안 USB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안 USB보다는 망간 자료 전송, 망간 연계, 망 연계 이런 제품들의 사용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이제 주변 기기들도 저기 그 인터넷에서 박사 코드의 감염 경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리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 원칙으로 이제 딱 그 간략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PC 보안 관리 하나만 잠시 더 보시면 인터넷 PC에서는 업무 관련 정보를 생성 저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 관련 데이터는 절대로 여기에 남기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PC에서 외부 인내 수신은 전면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 자료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연락만 허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주제인 그 망 분리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 분리 기술은 되게 여기에 있는 그 기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원시적으로 처음에 했던 초창기에 했던 방식이 PC를 두 대 쓰는 거죠. 그야말로 PC 두 대를 두는 거고 두 대에 갖다 인터넷과 업무망을 따로따로 접속해서 쓰는 그런 경우고요. 하나는 하나의 PC에 안에 어떤 기술을 탑재를 하든 보드 두 개를 하든 아니면 뭐 자 안에 이제 PC용 그 다상화를 하든 해서 두 개의 영역을 나누어서 하나의 두 개의 물리적 PC로 나누어서 망 분리 전환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과 내부망을 쓰는 형태인데 이런 그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어서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서 쓰는 형태죠. 자, 이런 그 두 대의 물리적인 PC를 이용을 하는데 보면 실제로 이제 저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PC 두 대가 하나는 인터넷 PC, 하나는 업무 PC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터넷 영역을 쓸 수 있게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는 업무 영역만 쓸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망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공사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를 여기에서 분리해서 따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게 뭐 백본이 됐든 아니면 중간에 SD가 됐든 F2 스위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공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PC 한 대 더 들어오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려사항이 진짜 뭐냐면 여기에 연결 램포트 하나 뽑아가지고 선을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이 랜선을 이쪽에 연결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어떤 뭐 프로세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당연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PC는 여기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접근 통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프트웨어적이든 뭐 물리적인 통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AC이라고 하는 요즘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도 해야 되지만 여기도 해야 됩니다. 인터넷 PC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 NAC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파일을 하나 그 저기 인터넷을 받아서 이쪽으로 갖다 전송 그 갖고 올라가면 USB를 우리 통상적으로 USB를 가지고 파일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뭐 파일 서버를 수로 연결해가지고 하거나 하지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 USB 만반 자료 전송 시스템 이용을 해서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여기에서 그 USB를 하나 꼽아서 파일을 가지고서 나가서 가지고 갔을 때 이 저기 보통의 USB 아무거나 가지고 접속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서 얘기하는 이 보조기업 장치 USB, CD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반출입을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카피해서 갖고 갔으면은 그걸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파일을 갖고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로그를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종합해서 보면 사실 PC 하나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걸 PC 하나 더 해가지고 이것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양쪽에 보안 소프트웨어 다 똑같이 다 깔아야 된다는 것도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거고요. 이런 이제 뭐 공사 비용은 또 둘째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편하고 너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 많이 하시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 전환 장치를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 컴퓨터 두 개의 모드를 따라서 망 전환 장치를 하더라도 역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고, 앞서와 거의 동일한 문제가 있지만 몇 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망 전환 장치 안에는 디스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를 이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쪽으로 부팅을 해서 이 디스크를 D드라이브로 연결할 수 있다 했죠. 그렇게 해서 연결했을 때 그게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도 사실 이런 인터넷 하드디스크, 인터넷용 하드디스크를 부팅시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디스크는 다른 데도 접속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도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장치가 있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의 방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BC라고 하는 PC 기반의 망분리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뒤에 설명드린 미래의 방식이 사실 비싸고, 그 다음에 서버나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기 때문에 PC를 이용해서 PC 안에 소프트웨어로서 가상행위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는 인터넷 접속하고 하나는 업무용 접속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소프트웨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려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게 되려면 하나의 PC가 여기 그 DMZ가 내부를 접속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 이거를 중간에서 어느 영역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내부로 가고 외부로 가게끔 해주는 이런 이제 그 가상 인터넷 접속 장치, 우리 흔히 얘기하는 VPN이라고 하는 장비를 중간에다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VPN 장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럼 뭐가 불편해지느냐? 일단은 뭐 대역폭이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속도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저 장비도 고가에 해당되고요. 사실 PC를 추가 도입 안 하지만 그에 비슷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망간 자료 전송이라든지 USB나 이런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PC 안에서 가상 영역을 접속을 할 때는 인증을 통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커널 위에서 OS 커널, 그러니까 윈도우 XP, 윈도우 7 위에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그 로컬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보안 소프트웨어와의 충돌 문제, 이 부분이 많이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의 문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그 OS가 로컬 OS가 또 이제 패치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면 과연 그 안에 있는 모든 보안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보안성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는 가상행에 대한 보안성, 그 가상의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의 보안성 이런 것들이 다 엮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저기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저기
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VPN과 이걸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이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다 보니 저는 정책 관리가 유저별로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편한 점은 장점은 PC를 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제일 작게 드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PC에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는 게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V-Day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사실 안정성에 이런 면은 좋지만은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서버에 인프라를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보통의 VDI는 스토리지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는 기존의 PC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싱클라이언트로 바꾸거나 제로 클라이언트로 바꾸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저기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데 장점이 있는 반면, 아니 단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OS에 대한 그 호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격 접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DI는 뭐 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PC를 없애버리고 그 PC에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 프로그램, 아예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상머신이라는 걸로 데이터 센터에 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 그게 PC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하는 걸 VDI라고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약자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왜 만불리에 쓰이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사실 VDI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서버에서 모든 것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에서 여기는 사용자 A도 B도 C가 다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고 이게 데이터가 서버에서 저장이 되고 오롯이 사용자한테 가는 데이터는 데이터. 실제로 이 화면에서 움직이는 OS상에서 움직이는 화면 비트맵 정보만 가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것이 곧 만불리에 쓸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는 그 단말기에서 그 프로그램에 접속 프로그램을 띄워서 유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뭐 요즘 OTP 연동도 가능하고요. 원타임 패스워드 연동도 가능하고 생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증을 거친 다음에 자기한테 할당받은 VM을 원격으로 접속을 하면 바로 PC처럼 쓰실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 사이에는 화면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안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앙화를 하고 PC 표준화를 하고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하다 보니까 보안 목적에 굉장히 적합하고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VDI를 이제 적용해서 만불리에 적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을 인터넷 접속용으로 쓰는 거죠. 즉 내가 지금 현재 PC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PC는 그대로 가지고서 거기에 녹화는 업무용으로 쓰고요. 업무용으로 기존 그대로 하나도 변경 안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 환경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머신을 접속을 하면 녹화를 업무용으로 쓰는 거죠. 가상머신을 접속을 하면 실제로 여기까지는 접속 프로그램하고만 연결을 하는 거고 인터넷은 이 안에서 있는 가상머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둘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유저는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킹 프로그램이나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만 머무지 절대로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그 로컬 OS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터넷 만불리에 해당됩니다. 즉 가상 머신을 인터넷에 쓸 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업무 영역을 비대해 가지고 앞에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비대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하죠. 외부에서 그 가상 머신을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업무는 여전히 PC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서 접속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다 단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워크를 하려면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로컬은 인터넷을 쓰고 가상 머신을 접속해서는 업무를 보게끔. 그래서 여기는 업무 네트워크만 보게끔. 사실 데이터가 이쪽으로 밖으로 나갈 위험성은 없습니다. 똑같이. 그 보안적으로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서 문제가 뭐냐면 악성 코드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갔다 왔나? 여기서 갔다 왔나? PC에서 갔다 왔나?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 악성 코드가 뭐를 가지고 가느냐? 이 VM에 접속할 수 있는 유저 계정을 탈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키보드 로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화면 통해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 화면에 캡처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꼭 파일을 가지고 가야 자꾸 탈취는 안 써요. 화면만 가지고 나가도 자꾸 탈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업무를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도 가능해지고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뭘 같이 하셔야 되냐. 로컬에서 이 가상 머신을 접속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유저 계정 탈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기 그 화면 캡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백엔드 단에서 보면, 관리 단에서 보면 사실 인터넷 접속이 경이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 소홀하셔도 돼요. 그런데 업무용 가상 머신은 관리에 소홀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중화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백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많은 투자를 사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업무 망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망분리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다 고려 요소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챙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인터넷만 분리를 할 때는 앞서 얘기 나왔던 이제 그 보안 USB 망간 자료 전송 시스템, USB 접근 통제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망분리입니다. 다만 이제 서버 가상화 서버 판을 접근할 때 접근 통제,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접근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가상화 서버 환경에 보안 제품 보안성 확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기존에 쓰는 환경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보안성에 있어서는 뭐 어떤 방식보다도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 통신해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크게 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이제 업무용 망분리, 그러니까 반대로 로컬은 인터넷을 접속을 하고 로컬 인터넷을 접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서버 저기 가상 머신을 접속해서는 업무용을 쓰게끔 해줄 때는 앞서의 요 다섯 가지를 다 해야 되지만 요거에 추가적으로 해서 가상화 서버 환경의 업무 프로그램 보안성, 왜 업무는 반드시 100%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사용자 PC 내에서 즉 가상 머신 내에서 요 가상 머신 내에서 화면 캡처 방지, 키보드 보안 등의 입출력 보안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권한 차단, 일반 사용자 권한만 허용.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가상 머신에서 관리자 권한을 주게 되면 혹시라도 계정 탈취에서 이르러 들어왔을 때 이 가상 머신에 의해서 모든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다 크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PC 내에서, PC를 좀, 가상 머신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 머신의 윈도우 계정에 관리자, 어드민스테이터 권한을 절대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앞서의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섯 가지 정도의 망분리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 각각의 고려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금융권 망분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앞으로 모든 망분리에 다 적용이 되는 동일한 기술적인 고려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걸리 프로젝트를 많이 해봅니다. 해보는데 정말로 사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뭐가 쉽지 않냐? 첫 번째, 일단 분리가 되면 불편하죠. 불편하면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호환성이라는 거죠. 이 호환성이 문제가 되면은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저 호환성이라는 문제를 정말로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입장에서는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CBC를 하든 SBC를 하든 뭐 이런 PC야 사실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없겠죠. PC도 낮은 PC, 싼 PC 사주면 정말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비싼 PC 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결국은 돈이 들어야죠. 사실 VLAN 방식이 좋은 거 알겠는데 비싸서 못 쓰겠다. 그리고 논리적 방식도 비싼데 이것도 비싼 분들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당연하고 왜 없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서버가 사용하는 굉장히 쉽죠. 쉽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바뀔 게 없습니다. 근데 데스크탑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하면서 더 편한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저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망고리 프로젝트 이제 몇 가지 이제 PC 이중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네트워크 공사, PC 구매 이외에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용자 환경이 뭐 그렇게 묵묵지 않습니다. 그린 IT 이런 거에 대해서 유배되죠. 그리고 효율성 자체가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비율적으로 배려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CBC 방식이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좋지만은 보안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과의 충돌,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프로젝트가 장기화되고, PC에서 이제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가 있으면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VDI라고 해서 비용을 빼더라도 쉽진 않습니다. 사이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성능 문제 정말 어렵고요. 성능 문제가 저기 있으면은 아무도 안 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까지 환상의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겠다, 아직은 하지 마시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VDI를 뭐 저희가 VDI 전문으로 하니까 VDI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쉽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보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가상화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사시는 경우에는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생겼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전문으로 하는 데를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VDI를 구성하는 거는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까지 다양합니다. 즉, 내가 싸게 잘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신에 몇 가지들은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주 모든 것들을 다 잘 하려면 100원이 듭니다. 너무 비싸도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뭐냐, 보안성을 강화하고 하는 게 목적이냐, 스마트폰을 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성능, 보안성, 안정성, 편리성이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아키텍처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 아키텍처가 따라서 안정성이나 이런 성능 이런 것들이, 비용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싸게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성에 몇 가지라고 하실 수가 있으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산다고 해가지고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VDI는 실제로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하느냐보다도 누가 구축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관리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할 때 따로따로 모니터링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VDI 구축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 아, 이거는 기존처럼 저희가 그냥 소프트웨어, 그래서 저희가, 스카프지라고 하는 심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 어머니가 이텍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이거의 목적은 저희의 이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패키지로 만들어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 제품이 되겠고요.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테스트하고 검증된 국산 서버 위에 그 위에 솔루션을 얹어서 저희가 개발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라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사실 저희 이제 솔루션의 첫 번째 시리즈는 스카프지 레드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망굴리 전용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실제로 보통의 이제 그 물리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고가의 센 스토리지 장비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도 저런 것들이 있는 것만큼 이상의 성능이 나오도록 로컬 SSD를 다 달고 저게 필요로 하는 모든 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실제로 150 유저를 커버가 가능합니다. 150 유저의 인터넷 VDI를 인터넷만 VDI가 접속 가능하도록 올인원으로 구성을 했고 이 안에는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DI가 비싸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 VDI 비용이 대략 뭐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라고 보면 반가게 이하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망굴리 PC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망굴리 PC 가격보다도 더 싸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성을 이용을 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앞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 고려 요소들을 100% 다 만족을 하고 물리적 망굴리까지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VDI 하면 다 논리적 망굴리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리적 망굴리를 해서 했을 때 단말기만 기존의 PC와는 다르게 기존 PC 그대로 쓰고 단말기만 제로 클라이언트로 바꾸시면 바로 물리적 망굴리가 되도록 또 가능하고 어떤 구성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완벽하게 DMZ과 내부화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패킷이 전혀 흐르지 않는 구조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크로버 VDI라고 하는 우리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모든 인프라 그리고 지금 현재 스테터스 그리고 그 히스토리 현재 이제 워닝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접속하는 프로그램 포탈 접속하는 포탈도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그 채널, 풀 이런 것들이 웹페이지 등에서 제공이 되면 클릭을 하면 실제 접속 그 인터넷 PC가 인터넷 가상 PC가 화면에 뜨게끔 해주는 접속 포탈과 접속 포탈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PC에서 썼을 때는 접속 포탈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 또 제로 클라이언트를 쓰시게 되면 제로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유저의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물리적 망굴리 형태로 접속도 가능합니다. 내부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상화에 맞는 형태로 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을 제일 깎아먹지 않는 구조로 나와 있는 제품을 저희에서 번들링해서 같이 드리고 있고 국제 CC 인증을 모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무한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지 레드는 물리적인 망굴리 PC가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권리상의 편의성, 운영 비용, 유지보수 비용, 사무 공간, 그린 IT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VDI가 했던 여러 가지 단점들 가격이 비싸다, 인프라가 많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백업이나 고가액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서 단순화시킨, 심플리파이 시킨 제품이 바로 서비스 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플라이스 장비이면 만블리가 바로 한 달 이내에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 뒤에 부분은 만블리 하면 이제 만연계가 그대로 사실 같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만연계 부분이 기존의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방식을 쓰는 거에 비해서 속도도 더 빠르고 성능도 더 잘 나오고 실제로 훨씬 더 간편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크로스넷 시스템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 들어주셔서 부탁드리고요. 물론 만블리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물리적인 만블리를 하셨다고 하면 새로 교체하는 시점에서는 한번 충분히 그걸 해보시는 게 앞으로 저기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양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이 방식에 새롭고 훨씬 효율적이고 한 방식대로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